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보는 라디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러브게임 오늘 와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러브게임 제가 처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라디오 진짜 많이 했었는데, 러브게임이 처음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무슨, 한, 몇 달 알고 지낸 분들 같아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누나 탈모는 많이 치료됐나요? 8200님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 났어요. 이제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물 치료한 거예요? 아니요. 저절로, 네, 조금, 스트레스는 금방 치유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유 양 너무 귀엽고 이쁜데 솔직히 나도 섹시하다. 자기가 보기에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2231님. 글쎄요. 내가 보기에 섹시해 보일 때? 없군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네, 왜냐면 그쵸.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으세요. 네, 왜냐면 귀여운 거를 이렇게 최고면 됐죠. 또 뭐 네, 섹시한 것까지. 제 눈으로 본다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궁금한 건요. 왜 아이유 언니는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목소리가 다른가요? 8469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겠는데, 그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서동건님이 지은아 오늘 밥은 먹었니? 하셨네요. 네, 아, 밥 먹고 왔죠. 뭐 드셨어요? 무슨 뚝배기 같은 거. 0677님이 이번에 시계춤이라는 이쁜 춤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한번 보러 해서 보고 싶어요. 시계춤 부탁해요. 네. 진짜 이거 네. 이게 시계춤. 사실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마이크를 쥐고 해서. 네. 그럼 오늘은 해서. 양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렇게 양손으로. 네. 시작. 네.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이렇게 하는 춤이 있어요. 맞아. 두 손이 더 예쁘네요. 에이, 두 손이 예쁜데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고 하느라고. 아, 전 네. 오늘 두 손으로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네, 나중에 네. 생각 중이에요. 한번 이어 마이크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스페셜 무대로 네. 이어 마이크로 하고? 양손 댄스를 해볼까 네네.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러브게임에서 보는 라디오 여러분이 처음 양손 댄스 보셨는데 나중에 무대에서도 네네네. 만나길 바랄게요. 타이틀곡이 윤상 오빠 곡이 아니네요. 위대한 탄생 보니까 윤상 씨가 은근히 뒤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별 말씀 없으셨나요? 6773님. 네. 네. 크게 이론 쪽에서는 별로 연애 하신 편이 아니세요. 네. 그냥 예. 네. 문자, 전화 네. 이런 거가 조금 그러시지만 네. 절대로 이런 거는 쿨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번에 이제 작업한 삼촌 팬들 중에서 첫 방송 모니터하고 문자 주신 분 계세요? 안 계시네. 이제 인기가 좀 봐야 되는데. 방송 끝나고는 안 하셨네요. 네. 방송을 아마 다운로드해서 보겠죠. 네, 네. 오진아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냥 뭐 딱히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솔직히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제일 하고 싶고 필요해요. 운전면허 필요하죠. 네. 네,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그거 겁이 많이 생긴다고 저한테 항상 빨리 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성인이 되면 학생과 좀 다른 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건 한 몇 퍼센트 정도예요? 그런 거 지금 사실 지금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열업이라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겨서 못 만나는 거라 그게 성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싶어요. 안 달라져요. 에러.